저는 지금 이 옷을 수선을 하려고 손님이 막 끼고 가셨는데, 다른 분은 여기 여름옷이라, 별로 지금 옷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옷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획도 잘 떨어졌고, 하나도 그렇고, 옷은 잘 떨어졌죠. 근데 이 친구가 뭐가 문제냐면, 문제가 아니고 좋은 일이에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요. 30대 초반이나 되었던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상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빡빡하게 상체 좋아가지고. 그래서 허리선을 줄이는 운동은 뒤에 밑에서까지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허리선을 1인치에서 4인치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놨는데, 4인치를 줄여야 되는데, 이 줄임 방법이, 이게 사이드예요, 이렇게. 이 사이드인데, 고치다 보면은 고치는 게 상당히 힘든데, 보기에는 별거 아닌가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따가지고, 그래야 재봉선이 제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노루발이 여기쯤 가다가 멈춰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실루엣이 제대로 안 나가.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도 찍어야 되는데, 뜯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만큼만 뜯어가지고, 요런 계통에서 딱, 여기서 다가 보면 되거든요. 같이. 아, 로봇들이 다 봤네요. 공장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가공하는 방송을 받았잖아요. 뭐라가 올라오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데 시간이 최소한도 못 걸려도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런데 시간은 그러면은 그렇게 걸리는데 내가 일하는 공임은 어떻게 되는가? 충분히 나와야 되겠죠. 공임은. 그래서 여기서 가격을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옷의 흐름을 제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잘 하고 못하냐, 꼼꼼하게 이것을 실루엣을 딱 빼느냐, 못 빼느냐, 그게 차이거든요. 그럼 당당하게 얼마 딱 얘기하고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처음에, 안 그러면 처음에 손님 오셔서 옷을 입었을 때, 손님 이 옷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시간이 뭐 잠깐 걸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다 이해를 하십니다. 이제 가격을 얘기하면은, 그냥 열이면 9은 다 하고요. 고쳐서 잘 입고 싶으니까 하고, 한 사람 정도는 그냥 갑니다.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크게 입는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싼 데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입어볼까 하면은 옷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게? 옷이 시간을 막 쫓겨가지고 대충 뜯었고 막 해가지고 막 해보면은 옷이 안 나옵니다. 흐름이 안 떨어져요. 그 점을 주의를 하는데, 나 혼자 이 기술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기술이 다 있어서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표시한 부분을 대충 아니까 대충 표시해놓고 입겠습니다. 표시할 때 겉에다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좋아요. 뭐, 닦으려면 좀 힘들겠지만, 분자고라 칫솔에다 물 묻혀가지고 싹 눌러주면 없어져 버립니다. 겉에 안으로 또 좀 박을 수도 있고, 여기서 한번 뜯어야 되겠죠. 어떻게 뜯어야 되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놈이 이렇게 돼가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뜯어가지고 여기는 표시를 해주면은 일단 일하기는 좋습니다. 나중에 아, 이 부분으로 뜯었구나. 박을 때를 생각해서 대충 그려놨습니다. 이만큼 줄인다고 칼로 기장은 줄일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싹 뗐습니다. 이게 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잔뜩 넣었어요.
붙여가지고 스피가 있습니다. 스피 붙이고 그럼 재미를 스피치 놓고 양호를 이런 것도 갖고 그게 있는데 준비했을 때 준비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무조건 준비해요.
미사일도 줄일 때는 여기 하나 뜯어야 돼요. 안 뜯고 택하다 보면 여기 녹아가지고 은행이 많아서 잘 먹으면 황이도 이쪽으로 안 떨어지거든요. 이것이 이런 시간대든지 이런 시간대든지 그런 거 있지. 똑같아야 돼요. 뒤치가 조금 커야 될 거죠. 커야 돼요. 그러니까 1mm만. 그래도 여기 있는 것은 활동량이에요. 이 양복은 몸이 상체가 좋은 사람이고 허리나 이런 데는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여자 24에 뜻이